안녕하세요. 도로시 언니 다로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열심히 로또에 관련된 거를 지금 올리고 있죠. 가끔 한 주가 빠질 때도 있는데, 일단 올리는 데까지 올려볼게요. 저도 매주 로또를 사는데, 그냥 소소하게 사요. 한 10,000원 정도? 그 이상은 안 사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욕심부리면은 조금 안 되는 그런 기운이 있다 보니까, 그냥 지갑에 로또가 있으면 왠지 좀, 뭐라 그럴까. 희망이 있고. 그리고 제가 로또로 사는 이유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미 851회 때 당첨된 거 있거든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저는 뭐 따로 업체 이용 안 하고요. 소소하게 자동이라든가 수동 섞어서 사고, 매주 당첨이 5,000원짜리가 거의 맨날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갑에도 연금 복권 10장씩 사요. 이것도 꼬박꼬박 가서 하는 편인데, 연금 복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빨간색이라든가 보라색이라든가 이렇게 10자리를 이어서 사는 편에 속하고요. 보통 10장 사면은 한 4,000원에서 6,000원은 기본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돈은 연금 복권 5,000원. 그러면은 로또 10,000원, 이거 5,000원, 15,000원. 많이 써야 2만 원 안 써요. 그럼 한 달에 한 7, 8만 원 정도 쓰는 셈인 거죠. 제가 로또를 사는 게 언제부터 샀냐면, 언제지? 2013년부터 산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가 이제 안 샀고, 2013년부터 지금 13, 14, 15, 16, 17, 18. 한 6년 가까이 샀네요. 저는 일단은 제일 많이 된 거는 4번. 아니, 4등. 4등 한 3번 된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당첨된 것도 좋고, 뭐안 되면은 뭐, 여기 한뭐 절반은 뭐 기금으로, 이제 뭐 복권 기금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에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써 있어가지고, 뭐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판매자. 여기 뒤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너무 작다, 글씨가. 뭐라고 써 있지? 너무 작아서 읽어드릴게요. 과학, 기술, 국민, 체육, 근로, 복지, 중소기업, 지능, 문화재 보호, 산림, 환경, 기능, 증진, 지자체, 공익, 목적, 사업,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복지, 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및 성폭력 피해 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문화예술진흥 사업. 한 사람에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 2등 이하는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지급하며, 로또 판매점은 4등 이하 당첨금을 지급합니다. 3등만 되면 은행을 가야 되나 봐요. 자, 한주 동안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냥 5개의 숫자만 골라볼게요. 자, 오늘은요, 853회, 다음 주죠. 아, 이번 주구나. 이번 주, 2019년 4월 6일 날, 로또 번호를 준비를 해볼게요. 저도 이번에는 용지를 갖고 왔어요. 딱 5개만 할게요. 요즘에는 로또 동영상 올리니까 로또 관련해갖고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옵니다. 뭐 업체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소액으로만 하세요.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자, 로또 카드를 보시면은 각 카드마다, 뒤에 이제 중간에 이제 숫자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824회 차까지의 해당 번호 당첨 횟수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뽑는 거니까 뭐 제가 한번 뽑아볼 건데요. 이번에는 항상 뽑던 식 말고요. 여기에는 로또 사다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여 카드를 먼저 섞을 거예요. 뭐 타로 카드 섞는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자, 어떤 거냐면요. 카드를 순서대로 배치를 할 거예요. 둘,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그냥 이렇게만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는 안 하고요. 그냥 번호를 그냥 뽑을게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뽑을게요. 모르겠다. 여섯 개의 번호를 고를게요. 자,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를 준비를 했죠. 4번, 17번, 18번, 조금 더 가까이 볼까요? 28번, 38번, 40번. 저도 체크를 할게요. 용지가 있고, 종이가 있고. 4번, 17번, 18번, 28번, 36번, 40번. 자, 그 다음에 잘 섞어볼게요. 섞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겠죠? 집중하자. 요즘에 꿈도 많이 꾸는데. 이상한 꿈 되게 많이 꿔요, 요즘에. 꿈잘안 꾸는 스타일인데. 카드 좀 다양하게 섞어볼게요. 어떤 번호가 나올까요? 두 번째 번호 갈게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분명히 카드는 잘 섞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온단 말이죠. 오늘은 좀난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도 사고 있는데 한두 개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조합만 잘만 하면은 한 3, 4등까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뭐, 정부에서 뭐 조작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가끔은 타로카드에서 그런 조작하는 것들이 정말 있나, 타로카드로 보신 분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번호 가면요. 1번, 18번, 22번, 23번, 39번, 45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게요. 이번에는 번호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느낌? 골고루 나온다는 느낌? 저번보다는요. 역시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4번, 13번, 29번, 34번, 37번, 그다음에 43번. 자,
4번, 13번, 29번, 34번, 37번, 43번. 저는요, 로또를 하는 이유가, 뭐, 1등 되면 좋겠지만은, 그냥 그런 거 있죠. 막연하게 언젠가는 1등 되지 않겠어? 이런 게 있어요. 좀 많이 사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디 머리가 좀 이상한가? 병인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저 같은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럼 또 많이 사는 것도 아니야, 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숫자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여섯. 자, 1번은 119번 나왔고, 16번은 102번 나왔고, 19번은 113번 나왔고, 27번은 125번 나왔고, 37번은 116번 나왔고, 43번은 116번 나왔고. 번호가 사실 되게 골고루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거는 그동안 나왔던 번호가 몇번 나왔나 그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였어요. 이 카드가 그냥 만들어진 카드가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런 카드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뽑는 사람도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면 1번, 16번, 19번, 27번, 37번, 43번. 내일 당장 가서 사겠어요. 내일은 5천원만 할래요. 내일 나오는 거 봐서 10,000원으로 늘리던가 아니면 계속 5천원만 갈 생각이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셋, 다섯, 여섯. 자, 세 방의 마지막. 4번은 112번, 12번은 119번 나왔고요. 16번은 102번 나왔고요. 18번도 116번 나왔고요. 22번도 89번 나왔고요. 얼마 안 나왔네. 38은 104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너무 타이트하단 말이죠. 16번을 빼버리고 하나 다시 고를게요. 그냥. 아, 2번도 아닌 것 같아. 다시 고를게요. 번호 괜찮은 거 없나? 계속 나오네. 42번? 아니야, 하나 더 하자. 44번? 끌리는 번호가 없어요. 자, 9번. 9번도 아닌 것 같아. 오른손을 보고 올까? 27번 가죠, 27번. 27번은 125번이나 나왔네? 많이 나왔네? 이걸로 할게요. 정정할게요. 다음에 오른손을 보고 올까? 자, 마지막은 4번, 12번, 18번, 22번, 27번, 38번. 오케이. 고맙습니다. 번호는 마지막에 띄워드릴게요. 자, 2019년 4월 6일까지 한주 동안 즐겁게 행복하시게 하시고요. 그리고 로또 쪽에는 댓글 같은 거 닫아놓을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즐거운 한주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